성장해 나가고 있는 김우빈 씨 어떠셨어요? 팬분들이랑 되게 가까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잠깐이었지만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더. 어떤 그런 스스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오늘도 또 상을 탔다. 아이 지겨워 뭐 이런 건가요? 아니요. 오늘도 또 시청률 1위를 했다. 굉장히 감사한 일도 당연히 있었고요. 예. 사소한 거를 최대한 좀 많이 적으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정말 사소한 거 오늘 뭐 점심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. 뭐 이런 것도 적고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자제하죠.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, 괜히 또 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저도 형이잖아요. 저도 네, 네, 저도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하면 좋겠어요. 저는 김우빈 씨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금고 터는 방법도 배우셨나요? 사실 저도 1번이 그 생각이었어요. 네네. 아, 금고털이를 배워야겠다. 근데 사실 이게 위험부담이 있는 일들이라서 그쵸? 제가 또 제 성격상 한 번 배우면 한 번은 꼭 써먹어야 돼요. 상반신 탈의 샤워씬. 사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왜 샤워씬이 나왔어야 됐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대본 볼 시간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어느 순간에. 네. 나도 모르게. 네, 그래서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고 조금 더 대본 고민하고 하다가 촬영 직전에 그때 또 급하게 보여드려요? 보여드려요? 네 보여드려요? 이겁니다! 이거예요! 와우 여성 팬들에게 선물이에요. 너무 빨리 지나갔어. 8인데 제가 87이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내림 87입니다 87 알겠습니다. 야 진짜 부럽다. 어떻게 키를 깎아서 말할 수 있는 거죠? 내 키가 172였다면 나는 지금의 위치에 있다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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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큰 키도 인정하시는군요. 그럼요. 아무래도 큰 키 덕분에 모델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모델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배우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공룡상에 대한 질문. 이거 처음에는 좀 싫으셨죠, 솔직히?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.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당황스러웠었어요. 근데 계속 보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닮았어요. 60공룡 쪽인 것 같아요. 60공룡? 이번엔 김우빈 씨의 특급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첫 번째, 여심 어택의 기술입니다. 네가 드라마 속 김우빈 씨의 명대사.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? 여성들의 마음을 맞아. 설레게 했었죠.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? 지켜주고 싶게. 워낙 작가님이 이렇게 잘 써주시니까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실제로도 이런 말을 자주 할까요? 좋아주셔서 참 감사하죠.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. 그런 대사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평소에 워낙 안 쓰는 말이어서. 이상형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참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꼭 하나를 꼽자면 저는 웃는 게 예쁜 분이 참 좋더라고요. 나이가 50대여도 웃는 게 아름다운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부모님보다는 어렸습니다. 아 센스 넘쳐요. 남남 케미의 기술입니다. 이종석 씨, 이종현 씨, 유호성 씨, 고창석 씨까지 남남 케미의 매력은 뭡니까? 장남이라서 그런지 형이 없어서 되게 형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해요. 정말 선배님도 어느 날 이제 묘비명에 뭐뭐 했던 배우 김우빈이라고 딱 적히면 좋은 사람 좋은 배우 김우빈 이렇게 적혀줬으면 좋겠네요. 아 좋아. 약간 건전가요 느낌으로. 네. 좋은 사람 좋은 배우 김우빈. 제가 늘 얘기했던 거라서 되게 슬프네요. 근데 묘비 아직 얼마 안 살았는데 죄송해요. 너무 20대 배우에게 너무 김우빈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. 2015년 첫 게릴라 데이트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도 승승장구하길 저희가 응원합니다.